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씨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붕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호 교수님, 이용남 실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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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정말 이 핵을 방조한 두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해서 예? 압박을 초고강도로 지금 내밀고 있는데, 미국의 이번에 법 하원에 의한 법안 제출, 북한 이제 붕괴 법안 제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은 바다에서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환적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이 살아남게 하는 마지막 그러한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원이 이 북한의 불법 선적을 막는 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의 선박 회사들, 그리고 선박, 그리고 개인들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북한은 더 이상 이 원유라든지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매년 50만 톤 정도의 정제유를 이제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네.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네. 이제 경제가 운영되기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지금 체제가 뭐 유지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요. 거의 뭐 그 6차 핵실험 이후부터 그 강화된 제재의 선상에서 이란 북한이 계속 그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공식적인 통로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밀수라든지 불법 선적 뭐 활동에 의한 그런 뭐 자금 세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제 제재가 강화가 되어서 북한 체제의 치명적인 또 그 피해는 받지만은 한편으로 이러한 그 불법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하원의 아태 소위의 브래드 셔먼 그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은 사실 지금 당장 뭐 통과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미국 의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그 북한 제재의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오토 웬비어 법안도 그렇고 그 뭐 제재가 강화 일변도 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브래드 셔먼 그 하원 그 아태 소위 위원장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난 3월에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해상에서의 그런 이런 불법 선적의 감시 활동이 강화가 되었지만은 이런 감시 활동으로 해서 이 해상 활동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바다는 아무래도 이런 그 육로보다는 광활하지 않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 선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다른 감시 이제 선적에 의해서 가능한데, 인공위성을 전 바다에 다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더 강화시켜서 북한의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더 가함으로 해서 북한 체제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위기 일변도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북한은 50만 톤뿐이 수입을 못 하는데 불법적으로 해상에서 환적하고 하는 그 양이 예 378만 배럴. 근데 이게 다 지금 263차례나 이제 불법 환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매년 50만 배럴로 한정을 해두었다는 그 자체가 예. 북한에게는 사실 엄청난 제재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매년 이 군수산업이라든지 일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매년 200만 배럴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0만 배럴이라는 것은 4분의 1, 25%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의
군수산업이든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름이 없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수백 회에 걸쳐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원유만이라도 계속 이 환적을 해서 그걸 북한에다가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북한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산업이라든지 이 일반 공장들, 광산 이런 것들 모두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이 선적과 관련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보험도 이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들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이걸 거래를 해가지고 이게 걸린다고 한다면은 그 배에 이 선적 보험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금융 거래를 했던 그 회사들을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북한과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적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가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쌀을 준다고 했죠. 그죠? 예, 예. 그럼 쌀이 여러분 가져가면 배가 그걸 싣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무도 그 배가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잘못 갔다가는 이게 이 북한 그 가가지고 자기 보험회사든 자기 선적회사가 이 미국의 제재망에 걸린다고 한다면 아니 그 기업 자체가 파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가는 아주 최후의 일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후의 일격이다. 자, 이거 정말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나가 있는 이제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어려워지면서 혹시 또 탈북 러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 아마 나 살기 위해서 네. 그냥 돈 찾아갖고 다 탈북해버리면 김정은이 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그 고위층들의 탈북 소식들이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제3 그 국가들로 많이 탈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태용호 공사의 그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런 자금 뭐 세탁 방지 대안 또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그런 뭐 자금 거래를 차단시키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재산에 대한 그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위층들의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 러시 그냥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자금을 가지고 탈북을 할 이제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 법안이 사실 이제 발의는 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뭐 통과 과정이 남아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그런 북한 자금 지금 뭐 7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YG 어네스트홀을 압류를 하고 거기에 뭐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팔아서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토 웜비어 부모님이 그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북한 자산에 대한 그런 압류 조치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뭐 단순히 북한에 그냥 뭐 이렇게 법안으로서 위축시키려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법안을 통해서 또는 이런 법적으로 조치된 그런 북한 압류품이 처분해야 될 지금 이유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런 미국 내에 있는 재산 또 이렇게 불법 거래를 통해서 압수된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유류 물품들을 당장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2016년 이전에 제재를 받았던 상황하고는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아,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금융망을 못 쓰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탈북도 있겠지만 김정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말이죠. 자, 거기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쌀 같은 것들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거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서요. 선박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북한으로 이 물건을 용역해서 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 뒷문밖에 없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 법안, 제재 법안이라든지 이런 선박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한다면 중국도 거기에 호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미 국무성이 이런 그 북한의 불법 환적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보상금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그 일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게 영어, 일본어, 중국, 한국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선원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선원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불법적인 행위가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이 지금 600만 달러 보상금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김정은 정권이 불법으로 이 중국 내부에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해서 그 보상금을 타서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의 취재망에 여러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 그리고 미 상원의 그 대북한 금융 제재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 내부에 있는 고위층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자금을 갖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혹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이 붕괴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먼저 이 다른 나라로 이 국경을 넘어서 갔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그 지휘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까 그 불법 환적과 관련해서도 노동당 39호실 고위관 리정호 씨. 네네.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북한의 고위층 탈북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미국에 가 있는데요.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그 VOA라는 미국 그 국무성 그 산하의 매체죠. 그게 나와서 북한의 이런 불법 환적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요. 이분이 사실 이러한 업무를 북한에 있을 때 담당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뭐 얼마만큼 북한이 이제 규정을 어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뭐 전언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불법 행위를 다 감시함과 동시에 얼마 전에 그 YG 어네스트 호 같은 경우에도 해상을 왔다 갔다 할 때 선적이 그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해서 AIS 시스템을 켜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AIS 시스템을 끄고 다니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끄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법 행위죠. 그래서 YG 어네스트 호도 AIS 장치도 끄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되는 법 안에는 이러한 그 AIS 식별 장치를 껐을 경우에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해서 위험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 이러한 뭐 조언까지 다 이분이 할 정도로 이런 북한 불법 그런 뭐 선적 뭐 스머글링이죠. 불법 밀수에 관한 그런 이제 법안이 얼마나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교수님이 참 큰일 났는데요.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인 협상이 교착되고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 하원 그리고 미국 상원이 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금융 제재라든지 이 불법 환적 제재를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은 소련처럼 핵을 안고 붕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두 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큰일 났다고 하는 것 말이죠. 다름이 아니라 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압박을 가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걸 대비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김영호 교수님의 세상 읽기 이제 10만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구독,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신의 한 수도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알람 버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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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